오늘도 재수기의 룸나 테라예요. 오늘은 이제 특별 게스트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미트입니다. 자, 언니, 근데 있잖아요, 그 유튜브 채널 소개 잠깐 해줄 수 있어요? 네, 제 채널은요 슬라임 만들기, 일상 영상, 간단한 디저트 만들기 등등 다양하게 올리고 있고요. 루루체체 TV와 같은 다이어트 TV 키즈 크리에이터입니다. 그리고 미트 언니 이제 구독과 좋아요 이제 잊지 마세요. 짝꿍. 아빠, 오늘 뭐 할 거예요? 짜잔. 우와. 오늘은 이 슬라임 액계거든? 슬라임 액계. 슬라임 액계. 클리어 슬라임인데 여기다가 파츠를 복불복으로 섞어서 할 거야. 우와. 완전 트렌디. 완전 기포 없는 클리어 슬라임. 우와. 네, 여기다가 이제 복불복으로 루피나랑 체라는 한 팀이고 미터 언니 한 팀 해가지고서 아빠가 뭔가 줄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됩니다. 오. 이제 파츠를 고르는 걸 해볼게요. 자, 이제 파츠를 골라볼게요. 주세요! 음식점 같아요. 자,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는데요. 이제 가위바위보로 정해볼게요. 순서.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싸! 제가 먼저 고를게요. 제가 이겼으니까. 저희는 이걸 고를게요. 네. 저희는 이걸 고를게요. 네. 과연 이 안에 엄청나게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열어볼게요. 하나, 둘, 셋. 짠! 오! 아싸! 진짜 예쁘다. 와. 저는 하트 진주가 나왔어요. 저는, 저희는 이렇게 달과 별. 와. 글리터가 나왔어요. 예쁘다. 더 예쁜 것 같은데요? 네. 뭐 이렇게 특이한 건 없네요. 와, 되게 이거는 되게 되게 연한 색만 있어가지고 예쁜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색깔을 좋아해요. 완전 알록달록한. 자, 이제 두 번째 파츠 주세요! 이번에도 가위바위보 할까? 네. 자, 잠시만. 원래 가위바위보 할 때 이렇게 하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제 또 가위바위보 해볼게요.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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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춘 거 아니야? 가위바위보! 이번에는 좀 가까운 거. 네, 저희는 이거. 자, 열어볼게요. 하나, 둘, 셋! 짠! 아, 이거래요! 못 먹는데. 진짜 리얼하게 생겼는데, 완전? 우와. 진짜가. 시혈이다.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파츠를 먹고 있어요. 술을 넣어야 되잖아요. 저는 알록달록 진짜 젤리 같은 파츠가 나왔어요. 젤리빈. 맞죠? 젤리빈. 예쁘다. 한번 먹어. 만들다 먹을 거 같은데. 만들다가 배고프면 먹어야 되겠다. 자, 이제 세 번째 파츠 주세요! 두구두구두구. 이번엔 제가. 자, 또 가위바위보 해볼게요. 가위바위보. 오, 또 졌어요? 그럼 이거요. 저도 이번엔 이거. 자, 그럼 열어볼게요. 하나, 둘, 셋! 짠! 이거는 뭐예요? 뭐지? 고춧가루가 생겼다. 고춧가루야? 진짜 고춧가루? 우와. 저는 알록달록한 요 반짝이가 나왔어요. 얼굴 안 보라색이랑 보라색. 진짜 고춧가루 슬라임. 첫 번째만 이쁘지 두 번째 세 번째 이거 뭐야? 이거 먹는 파츠. 고춧가루는 어차피 못 먹는 거잖아. 매워가지고. 다음 파츠 주세요. 자, 이번에는 테라. 가위바위보. 뜯었어요. 저희는 이걸까? 오케이, 그럼 저는 요거. 자, 하나, 둘, 셋. 우와, 날라가. 아, 이거 둘다. 나는 커피다. 커피카드다. 이거 두 개. 우와, 약간 비슷한. 나 이 고춧가루 이렇게 나올 줄 몰랐어요. 커피가루 있는데. 자, 다음 파츠 주세요. 짠짜잔. 이번에는 계속 제가 파는 거.
자, 이번에도 가위바위보 볼게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어! 저는 이겼어요. 그럼 저는 계속 여기를 가져왔으니까 이쪽에 있는 걸 가져볼게요. 아, 우리가 먹으려고 했는데. 자, 그럼 열어볼게요. 하나, 둘, 셋! 짠! 오! 아! 아! 어? 뭐예요? 아, 쿠파님! 젤리! 이거. 이거 렉. 자, 여러분들 이제 클리어 슬라임 다들 있죠? 네. 네, 여기다가 자기가 뽑은 파츠를 조금씩 해서 한번 이쁘게 만들어 보세요. 먼저 첫 번째로 뽑은 거. 아이브. 진짜 예뻐요, 이거. 확실히 더 많이 뿌려. 금방 가져. 금방 가져가. 누가 더 잘 만든지 이제 한번 봐주세요. 저는 이제 고춧가루를 넣을게요. 고춧가루 냄새 날 것 같은데? 고춧가루 너무 처음이라. 색깔 이쁘게. 이거 손이 매운 거 아니죠? 아잇! 녹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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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넣으니까 녹았어. 녹았어. 고춧가루 넣으니까 녹았어. 녹았어. 오, 고춧가루 넣으니까 주황색 됐어. 우와. 녹았어. 인형 왕창 만져. 앞으로 이제 슬라임 만들다가 댕댕해지면 고춧가루 넣으면 될 것 같은데. 글리세린 이제 사러 가기 귀찮으면 고춧가루 넣으세요. 그럼 녹아요. 색깔도 들어가고. 아, 지금까지는 슬라임이 예쁘게 된 것 같은데 둥글레차 넣으면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허프 젤리는 어떻게 넣죠? 그것도 녹는 거 아니에요? 허프 젤리는 어떻게 넣죠? 동물체로 녹는다. 이것도 녹을까? 녹아라, 녹아라, 녹. 녹으면 이렇게 됩니다. 우와. 우와, 예쁘다. 아직까지. 이제 차를 넣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색깔이 색감이 될 것 같아. 색깔이 갈색이다. 약간 과자 뿌시르기 같아요. 깨 같이 생긴? 이것보다 나이가. 이것도 이 슬라임만의 매력이. 허팝 젤리 실험 영상으로 넣었는데 모르겠어요. 가루만 넣은 거예요? 아, 젤리를 넣었어야 돼. 이게 뭐해야 돼? 이게 슬라임인가? 이게 아, 죽어서. 어떡해. 그 허팝 젤리니까 오히려 댕댕해질 줄 알았는데 녹아버렸어요. 어떡해. 여기서 배운 게 있어요. 애기에다가는 먹을 거를 넣지 말자.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아, 하나 안 넣었다. 커피. 혹시 커피 넣으면 굳을지도 모르니까 한번 넣어볼게요. 저는 분명 되게 핑크핑크하고 예뻤는데 어느새 색깔이 이렇게 됐어요. 아, 폼이 빨간색이 아니라 하얀색이었으면은 살짝 제국꿀떡 슬라임 같아 보였을 텐데 아쉽네요. 간장 오레오 슬라임 같은데요? 아, 여기다가 제가 여기다 리뉴 넣어봅시다. 혹시 굳을지도 몰라. 맞아. 여기까지 땄네. 이렇게 된 것보다 이렇게 잘 살아있는 게 낫지 않아? 아니, 이것도 뭔가 만들면서 새로운 교훈. 진짜 녹을지는 몰랐어요. 우와, 신기하다. 어떡해. 이게 사실은 이제 누가 더 이쁜지 댓글로 남겨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미 승패가 가려졌어요. 아니에요. 아, 저도 이게 예쁘지 않아요. 아니, 이것보다 낫잖아요. 아니, 이거는 된장국. 그러면 오늘의 승자는 빙츠가 언니. 어떡해. 저희 손 닦고 올게요. 와, 이거 부수니까. 저는 이렇게 완성을 해봤는데요. 둥글레차 가루를 넣는 게 그 둥글레차 가루만의 매력이 있지만 이렇게 너무 다양하게 섞어 넣으니까 오히려 안 예뻐진 것 같아요.
파츠를 섞을 때는 좀 비슷한 색깔로 소량만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 근데 둥글레차 가루 넣으니까 향은 좋아요. 약간 구수한 향 나는데 향료 없을 때 넣으면 될 것 같아요. 녹지도 않고 좋네요. 그리고 요 빨간 폼폼이가 굉장히 떡 같아가지고 커다랗게 하얀색 사면은 대구 꿀떡 만들기 할 때, 아 대구 꿀떡 슬라임 만들기 할 때 딱일 것 같아요. 이거 저희가 이렇게 오늘 복불복 슬라임 만들기 해봤는데요. 언니는 어땠어요? 저는 슬라임 만들 때 파츠를 이렇게까지 많이 넣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너무 재밌었어요. 뽑는 재미도 있고. 자, 저희는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저희는 끝낼 거고요. 그리고 다음에 또 같이 놀아봐요. 아,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안녕!